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가 가장 적절한 경우도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뇌암이에요. 뇌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항암제가 잘안 듣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감마나이프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뇌암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쓰지 않는 암이니까 되게 그 일반적으로 동의문서 치료를 갑상선암에 많이 하죠. 그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니까. 그두 개의 경우가 방사선만 아는 경우에는 네. 제일 많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뭐 뇌암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 이제 방사선을 쬐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이제 네. 감마나이프. 그러면은 이제 뭐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뇌암 쪽에 받게 될 경우에 뭐 탈모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감마나이프 횟수가 적기 때문에 횟수가 적어서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죠. 그럼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이 호중구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골수 억제가 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호중구가 떨어질 만큼 골수 억제가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방사선은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 방사선 치료도 그럼 아까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치료과가 좀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원인으로 보자면은 저는 혈액순환이라고 봐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방사선의 효과가 잘 나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방사선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여요. 산화물을 만들려면 일단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 산소, 그 암세포는 덩어리가 크면은 이게 덩어리가 커진 만큼 혈관이 이것을 영향을 공급해 줘야 할 혈관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저 안쪽에는 혈관이 없어요. 바깥에만 있어요. 그러면 방사선에 대한 효과가 나려면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한다 했잖아요. 산화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소가 없으면 산화물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산소가 어떻게 가야 돼요? 혈관을 따라서 가죠. 그러니까 혈관이 잘 있는 곳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을 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곳은 방사선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죠. 그래서 방사선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혈액 공급이라고 그럼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이 암세포를 100%다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내나 우리 항암제 개념하고 똑같아요.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어떤 죽이잖아요. 이 산화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빨리 크는 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방사선 한꺼번에 다못 죽이는 게 혈액 공급이 안된 자리는 방사선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여러 차례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겉에 한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또 혈액 공급이 되는 말, 그 다음에 또한 번째에서 혈액 공급이 되는 데까지 또 죽여.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항암제 여러 차례 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래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못 죽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방사선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아마 이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방사선 하면서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많이 하면은 뭐한 30에서 35회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떤 그 피부가 아주 화상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방사선을 하는데 중요 장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폐렴 같은 걸 수가 있거든요. 폐렴이 와버리면은 폐렴이 위험하니까 방사선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도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천공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도가 있게 되면 이제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중요 장기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적이 있어요. 특히 큰 혈관 주변이라든지, 네.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사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뭐, 그 이제 주치의가 이제 제안을 한 숫자보다 더 맞고 싶다거나 덜 맞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환자의 의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방사선은 네. 환자의 의지대로 네. 더 늘리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양이. 그런데 환자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내가 못하겠다. 네. 이런다면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 교수분들이 이미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한 번씩 보는 경우는 네. 교수가 판단을 해서 네.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환자가 더해주세요. 해가고 또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부분들은 그럴 수는 있다고 보잖아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교수도 아마 판단을 해서 너무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네.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이제 아까 전에 좀 그 양파 껍질 벗기는 거에 비유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한 번 딱 맞았어요. 그럼 이게 암세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약간 작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확인 안 돼요. 그럼 언제쯤 확인이 가능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해요. 왜냐, 이게, 한번 이게 딱 주면은 암세포가 일부 한층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죽었는데 CT나 이런 거 찍어도 그대로 보여요. 왜냐하면 죽었지만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체가 죽은 시체를 사라지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할 때도 네. 보통 3개월 간격으로 CT를 찍고 팔로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한 달이나 있으면 검사를 어떤 경우에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때 보면은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커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죽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면역 세포들은 이 시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면역 세포들이 몰려든 만큼 더 커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암이 항암이나 방사선이 안 듣고 커진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듣고 암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판단을 못 내려요. 대개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3개월마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환자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때만 이제 중단이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3개월이 지나면은 네. 안 줄어들더라. 네.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듣는 건 알지만 그 안에는 좀 알기가 어렵고 그 안에 중단한다는 것은 환자가 힘들어서 중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